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 준공감사예배가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감사예배에 참석한 최갑종 백석대 총장은 백석생활관을 단순히 숙식만 하는 공간이 아닌 배움과 인성 함양의 터전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격증 특강과 신앙성장, 건강관리와 취업진로 특강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백석생활관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최대 1,751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본 2인실을 비롯해 장애인실과 게스트룸 등 모든 생활 공간에 소방안전시설을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기도실과 피트니스 센터, 탁구장과 컴퓨터실, 독서실과 세미나실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백석생활관은 지난 2013년 첫 삽을 둔 후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쳤습니다.